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국이고 31년째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직 임원입니다. 임원은 한 8년 정도 했고,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인사, 총무, 자산 업무를 주로 했고, 그 임원으로 있을 때는 그 외에 이제 뭐 특허 관리, 정보 관리, 연구, R&D 관리,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학교는 그 학사로 입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31년째 대기업에 다니셨고, 그 중에 8년을 이제 임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 8년간의 임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8년간의 임원 생활 주로 이제 뭐그 제가 이제 일한 게 운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역세권, 그 울산의 KTX 역세권 개발을 했고 산업단지 네 군데를 또 개발을 했고 거기에 공장 5개 신증설하고 연구소의 R&D 그 센터 해서 그 용인 마북동 그리고 여주 물류단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저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많은 일 아주 하신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이름이 이제 메타버스 시티잖아요. 이 메타버스 시티는 어떤 뜻인가요? 메타버스 시티는 메타버스가 요즘엔 너무나 유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다그 개념 정도만 그쵸. 나와서 이제는 강론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메타버스에 플러스 도시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문제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메타버스 시티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저도 많이 들어보고 메타버스 책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작가님이 일단 이해하고 계신 메타버스는 어떤 건가요? 메타버스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을 가야 되는데 화성에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또 다른 디지털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메타버스인데 그 메타버스는 사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바타인 아바타가 활동하는 디지털 세계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도시 쪽으로 조금 보면요. 그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 뭐 그런 취지의 그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시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럼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좀 강조하신 부분 두 번째 의미의 메타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쪽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우리가 도시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을 또 하나의 그릇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재의 그릇을 더 발전시키느냐 그두 가지 개념으로 둘 다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왜막 뜰까요? 메타버스가 원래는 1992년도에 처음 이제 얘기가 그래요? 나왔어요. 그래서 뭐그 소설을 1992년도에 소설이 나왔는데 그 소설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바타라는 가면을 써야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그냥 조금 하다가 시들 했다가 2003년도에 또 세컨드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또뭐 디지털 세계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시들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뜬 이유는 그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을 지금 뭐 대면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갑자기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혁명이 오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전에 92년도하고 2003년도에 안된 거는 디지털 기반이 반영되지 못해서 안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코로나가 메타버스를 10년 뒤에 올 우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메타버스 한 개념이 92년도에 있었던 거고. 예, 그렇죠.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예. 가만히 있다가 예.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거기에 코로나가 또 코로나가 오면서 예, 예, 예. 확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작가님이 이제 그 메타버스 이제 시티라는 이제 도시와 예. 메타버스 연계해서 책을 썼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예, 지금 이제 예, 예. 1세가 다 팔렸다고. 2세가 20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이제 1세를 다 파는 예. 책도 예.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유. 예. 아, 굉장히 너무, 뜨거운 너무 반응이.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래서 작가님 책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초보 작가인데도 사실은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이 판매 이틀 만에 다 팔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2세가 나와가지고 2세도 20일 만에 다 팔려 지금 3세를 인쇄 중인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메타버스가 이제는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뉴노멀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그 개론만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메타버스는 뭐다, 메타버스는 뭐다, 뭐예요, 뭐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왔는데 네. 전문가들이, 네.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를 자기 분야에다 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뭐 산업단지나 R&D 단지나 뭐 이 저 역세권이나 개발을 많이 해봐서 네. 그 부분을 이 도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메타버스로 해결해보자 하고 쓴 책인데 이 책이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네. 도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그 작가님 책 보고서 예. 그 도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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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책 이제 보면은 이제 추천사를 예. 써주신 분들 예. 예. 쭉 예. 봤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을 이제 대외 활동 위주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에 책 낼 때 PD님 네. 그 두 줄씩 이렇게 해서 그냥 추천사를 네. 쫙 한 뭐 뭐 한 뭐 20명 정도 그쵸, 그쵸. 놓고 그래서 아, 뭐 저명 인사들이 추천한 네. 책 이렇게 사실 저도 그런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초보 작가가 네. 뭐 이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초보 네. 작가가 20, 30명씩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로 해서 네. 좀 각계에서 이렇게 좀 해서 부탁을 드린 건데 그 이병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문화일보 회장님이신데 제가 모시던 이제 명예회장님을 하고 이제 관계 때문에 자주 뵌 분입니다.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예전에 그 정주영 왕회장님의 네. 아주 최고의 비서라고 알려져 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해서 그렇고 네. 이수호 위원장님은 네. 아주 뭐 이 그 뭐라 그래 노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정교조 위원장도 하시고 네. 민노총 위원장도 네. 하시고 전태일 재단 이사장도 네. 하시고 하시던 분인데 사실 제 은사세요. 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아, 네. 제가 무슨 크게 노동운동을 네. 그쪽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 주례도 또 봐주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고 하셔서 제가 글을 네. 쓰는 걸 좋아하고 해서 오래전부터 인연이 돼서 해왔고 최수종 이번에 연기자협회 이사장님 네. 되셨더라고요. 네. 그 제가 찐팬이에요. 아. 그 태조왕건이 네. 200부작인데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을 돌려볼 정도로 되게 찐팬이고 마지막으로 김호철 그 우리 단국대 교수님은 네. 제가 이제 박사를 딸 때의 아. 그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 도시 재생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분이라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각계에서 좀 아.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추천서 보고서 아 이분은 기업에만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다 아나 궁금했는데 아,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있으셨군요 이게. 예, 예,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해볼게요. 예, 예. 일단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보면은 예. 첫 부분 이제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 예,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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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야기를 특별히 넣으신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그 이게 메타버스의 이제 초기 도입에 네, 꼭 그쵸, 필요한 그쵸. 내용이라서 네. 넣었는데 네, 네, 네.
제가 그 굉장히 촌중에도 깡촌에 살았대요. 저는 네. 잘 기억이 없는데 그 전에는 네. 뭐 잘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이제 모르는 얘기고 네. 어느 정도 그 꼴짝이냐면 네. 감호소가 있는 청송 경상북도 청송인데 네. 거기 읍내를 나가려면 고개를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삼자현제라고 합니다. 네. 세 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네. 도적이 나온다. 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팔남매예요. 네. 팔남매가 이제 서울로 상경한 겁니다. 그 당시에 네. 1970년 뭐 엄청나게 서울로 많이 올 때 거기서 달구지를 탔던 뭐 트럭을 탔던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릉이라는 네. 그 초창기에는 무허가촌 네. 판자촌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5살짜리니까 네.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 피디님 네. 세상이 이런 천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버스가 하늘을 날리고 네. 있었고요. 네. 그 앞에 커다란 바위 같은 데는 불빛이 막 그냥 태양보다 더 많이 빛나고 있는 그게 뭐였냐면 청계고가도로 위에 꽃대 만들어진 청계고가도로 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3.1 빌딩 꽃대 준공했던 그 3.1 빌딩이 눈앞에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이 남는 게 네.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 그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어린 시절을 쭉 자라오면서 네. 서울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회색빛이었어요. 그 놀다가 전봇대 위에 이렇게 봐도 회색 빛이었고 또 뭐 이제 좀 커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턱분 데이트라 그래서 버스 타고 한 바퀴 시내를 돌면서 이렇게 봐도 잿빛이었는데 사람들의 그 커가면서 사람들의 얼굴 생활 표정 이런 게 다 또 회색 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메타버스하고 연계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 저는 그 하늘 뒤에 잿빛 하늘 뒤에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약간 이 문학적인 소년 같긴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 좀 불행하고 어렵고, 그런 그 서울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에필로그와 프롤로그하고 두 군데 다 떴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봤던 그 서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 문제를 거론하고 메타버스 시티를 가는 도입이었군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1970년대 서울 그리고 지금의 서울 어떻게 좀 다른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1970년대 그 1955년대도예요. 네네. 우리 서울의 인구가 15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70년도에 550만 명. 와, 3배가 늘었네요. 네, 3.5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1000만을 돌파를 했고, 지금은 한 뭐 950만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은 어우, 엄청 늘었네. 그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산업단지도 개발해보고,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해보면서, 또 이 그 집도 이제 이렇게 짓는 게 어렵고 하잖아요. 그런 걸 겪어가면서, 이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도시계획자들은 저런 걸 보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물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기반 시설 쉴 것도 해줘야 되고 사무실도 일자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깝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아주 괴짜 서울시장 있어요. 와우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그 그만두신 그 김현옥 그 서울시장님이라고 아주 뭐 불도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피디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 급급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만들어졌던 그때 막 그 급하게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요. 그게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기후변,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있고요. 네. 아, 아스팔트를 다 깔다 보니까 도시 홍수가 막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건물을 막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람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도시의 열섬 네.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양극화. 그 부익부 빈익빈. 네. 양극화가 일어났고, 지방은 소멸된다고 하고. 네, 맞아요.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네. 2022년도 도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뭐 메타버스 기술로 해결할 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번 연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 이제 서울에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예. 아파트 문화가 생겼잖아요. 예. 서울에 아파트 엄청 많고 지금도 예. 짓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길이 끊어졌다. 예. 그 실제로 그 과거 서울에는 뭐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그 아파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아파트가 지금 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15년 만에 3.5배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늘어나니까 단독주택으로 지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 기업가들은 네. 또 그냥 아주 획일적으로 네. 아파트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네. 올려가지고 그냥 쫙 넣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2020년 기준으로 52%예요 유형이 아. 거주 유형 중에 아파트가 52% 절반이 아파트 굉장히 심각한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파트 왕국인데 그 아파트가 또 더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권익을 굉장히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부엌에 갔다가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붕대고 네. 막 연탄 갈고 막 이런 상황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그냥 뭐 쇼파에 있다가 바로 그 주방에 가서 밥하고 식탁 바로 차리고 옛날에 상 들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거리가 줄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아파트는요. 네. 아마 PD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를 지으면 이렇게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개 아파트가 하나로 만들어서 네. 거의 시골의 읍면 정도 될 만한 큰 단위로 짓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옛날 중세의 성을 보면 중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외적이 들어오면 네. 뭐 제일 먼저 잡혀가고 그렇죠.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성곽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에는요 오솔길도 있고요. 네. 분수도 만들어 놓고요. 나무도 잘 심어놓고 맞아요. 새들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헬스기구 있고 다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보면 길이 딱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100m면 갈 거를 1km를 돌아가는 얘기 많이 나왔고 어떤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저 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네. 막 아주 애를 끌어서 데모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길을 뚫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오픈형 아파트 뭐 이런 거로 또 서울시에서 네.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네. 더 높여 줄 테니까 네. 가구를 더 높게 해서 니네 수익을 올려 줄 테니까 길을 개방을 해라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해놓고 이제 나중에, 올려놓고 나중에. 입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니 뭐 안 돼. 해가지고 출입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출입금지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한 걸 보니까 네. 그 대형 슈퍼블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m 정도 되는 거는 무조건 잘라서 길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은 하고 있는데 네. 길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실핏줄과 같은 길이 네.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거대화되면서 이제 네. 하나의 성처럼 이제 외부와 내부가 단절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 이제 해결법이 서울시의 네. 해결법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길을 내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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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님 보시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 그 길을 중간중간에 내고 오픈시켜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같이 좀 다니게 하고
또 그 아파트 외에도 네. 아파트 그 내부 말고 외의 길도 네. 우리가 공개 공지하는 뭐 그런 개념을 둬가지고 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네. 제일 줄 수 있는 게 페이버예요. 어떤 건물을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좀 더 네. 올려 용적률을 좀 더 줄 네. 테니까 밖을 다 개방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다니게도 하고 네. 그래서 길은 무조건 저 이 열게 해줘야 되는 게 그 맞습니다. 아. 그 도시를 이제 인류가 네. 만든 최대 발명품이다.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작가님의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 네. 저기 저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저기 윌리엄 쿠퍼라고 네. 영국의 시인이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네. 인간은 뭐 도시를 만들었다. 오. 뭐 그런 얘기를 그 했는데 네. 그 도시가 아,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도시를 인간의 상상력과 네. 첨단 기술이 네. 융합된 아. 최고의 걸작품이다. 인간의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이제 겪었고 네. 질병과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네. 그다음에 전쟁 네. 뭐 이런 거로 해서 항상 한 단계씩 이 도시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1980년도에 영국 런던에 네. 그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가 네. 완전히 만연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 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때는 이 구분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똥물과 네. 먹는 물이 구분이 안 되게 웅덩이에서 그냥 같이 막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 의사 한 분이 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최초로 인간을 오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네. 지금의 우리는 똥물하고 구분, 네.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네. 하수관로하고 수도관하고는 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하여튼 그것도 이제 발전이 된 거고 네. 콘크리트하고 네. 철골이 되면서 고층화로 만들어졌고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그게 다 인간의 상상력, 거기다 기술이 합쳐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화로 인한 위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네. 보시고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의 위기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환경의 파괴로 인한 그 기후 변화와 네. 그 그런 내용들 기후 변화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극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네. 도시 내에 사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역 간의 지방 소멸 부분의 문제도 있고 네. 지금 굉장히 그 도시 문제는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지방 도시 이제 소멸, 네. 그 이제 요즘에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디가 사라지고 어디가 사라지고 네.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보세요, 잠깐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하셨듯이 그 아마 작년인가 네. 저기 우리가 지자체가 228개 중에 89개가 아마 뭐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네. 사실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소멸 지역이죠. 네. 거의 뭐 이 주로 이제 그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네. 위주로 이제 소멸이 되는데 네. 향후에 가면 세종시하고 뭐 서울 일부하고 경기도권 일부 빼놓고는 다 소멸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멸의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 않으면 네. 젊은 사람들의 20, 30대 75%가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가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네.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인구에 대한 게 만약에 5만 명인데 네. 3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네. 시장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럼 자기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명의 10년 후에 우리 시의 인구 계획은 10만 명입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한 재반 계획도 그렇죠. 또 따라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뭐냐면 10만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네. 뭐 기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신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구도심이 멀쩡하게 있고 여기도 지금 인구가 확 줄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로도 이전을 네. 할 거고 그러면 구도심은 완전히 기반시설 다 있는데 네. 구도심은 완전히 다 폭삭 망하는 거죠. 그쵸. 공동화가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그 기반시설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네, 네. 기반시설이 없는 나홀로 아파트에 가서 사는 그런 꼴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네. 그 더 그 도시의 지방의 축소를 가지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멸위기 있는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를 보면 네. 그 소멸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네. 도시를 가꾸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 축소라는 스마트 축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 데가 있으면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좀 너무 많이 줄어 있으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다른 도시를 좀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스마트 축소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네. 엄청나게 많이 그쵸. 나왔던 메가시티죠. 네. 그 메가시티는 뭐냐면요 행정구역의 구분이 좀 없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큰 경제권을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한번 대비해 보겠다. 그 지금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뭐냐하면 자족 기능이에요. 자족 기능.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산업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복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안해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예, 큰 그 광역 경제권 안에 주요 도시를 하나 핵심 도시를 두고 네. 지금 여기 10개 도시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기능들이 그쵸.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거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요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기능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통합권 거리 내에서 교통을 잘 연결을 해서 네네.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게 메가시티고 더 큰 개념은 이제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뭐 전 세계에 뭐 30몇 개인데 우리나라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네. 이렇게 연결한 메가리전 뭐 이런 게 약간 큰 개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도시가 살 거는 메가시티와 스마트 축소 거기 플러스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농촌의 그 즐거운 삶을 살면서도 네.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 메타버스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메타버스를 정말 활성화시키면 네. 지방도시 해결에 아마 마지노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스마트 추소 도시는 결국에 예. 이게 뭐 실질적 어떤 정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인구 계획을 무조건 그냥 뭐 10만 명, 20만 네. 명 이렇게 그냥 올릴 게 아니라 네. 그게 유권자들한테 이제 먹혀들어가느냐가 네. 문제인데 그렇죠. 좀 우리는 지금 축소의 상황에 있습니다. 네. 난 솔직하게 그 고백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요한에서 3만 명의 인구를 한 3만 5천으로 늘리면서 정말로 이 도심을 잘 개발을 해서 이 도심 구도심 안에서 우리가 아주 먹고 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그런 지자체 장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못 보신 적이 없고요. 네. 오늘 논문을 제가 보니까 네.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를 축소 계획을 잡은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축소를 겪고 있는 도시 뭐 60몇 개를 조사해서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네. 쓴 적이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높게 잡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투표가 있으니까. 예, 예.